자, 여러분들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이상현입니다. 여자들은 모르는 남자들의 심리, 영남심. 그런 질문이 많았어요. 남자들은 왜 외모를 안 본다고 해놓고 외모를 보나요? 우선 영상을 시청하시기 전, 이 영상은 여성의 외모를 비할 의도가 전혀 없음을 밝힙니다. 케이스 바이 케이스, 어떤 상황인지에 따라, 어떤 남자인지에 따라 달라요. 외모를 안 본다는 말의 의미는 외모를 무조건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외모를 중점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의미예요. 외모를 1순위가 아닌 2, 3, 4순위로 두고 성격 등 다른 가치관을 1순위로 둔다는 의미예요. 근데 그거 가지고 욕하는 여성들이 있어요. 예를 들어, 오빠 저랑 사귀실래요? 미안, 난 너한테 감정이 없어. 헐 대박, 오빠 외모 안 본다 해놓고 오빠도 외모를 보네요. 똑같은 쓰레기네. 이렇게 화낼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. 남자가 이성을 사귈 때 외모 말고 다른 걸 중요시 여긴다는 의미지 외모를 아예 안 본다는 소리가 아니란 말이에요. 그러니 여성분들은 외모를 안 본다는 말을 그대로 해석해서 믿지 마세요. 물론 진짜 안 본 남자들도 있어요. 흥.